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살나무 감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녀석인데요. 화살나무는 크게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하자면 뭐 콤팩트 화살과 일반 화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일반 화살나무입니다.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화살나무는 아주 다양하게 감상할 수가 있어요. 낙엽 화력 관목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렇게 빨간 열매를 이제 빨간색은 아니고 주홍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짙은 부홍색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열매가 무수하게 많이 달려요. 그럼 물론 이제 새들의 천국이 되겠는데, 새들이 겨울에 따먹긴 하지만은 아주 감상 가치가 높아요, 나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렇게 깃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깃이. 그래서 이렇게 화살, 일반 화살은 이렇게 깃이 나와 있고요. 콤팩트 화살은 밋밋합니다. 대신에 이제 단풍은 조금 더 짙어요, 그 콤팩트 화살이. 그래서 더 보기는 좋아요, 단풍은.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나무는 뭐 우리가 그 세계 3대 단풍나무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풍이 화려하고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독립수, 물론 이제 생 울타리용이나 군식용으로 주로 쓰이기는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요 식재할 때부터, 요게 한 20, 올해 저한테 23년 차된 나무인데요. 식재할 때부터 목표 수형이 요런 수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간으로 올려서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반송처럼 이렇게 수형을 잡는 것이 제 목표 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울 되면 이제 빨간 열매를 보는데, 요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겨울에 이 상태에서 눈이 내리면 아주 눈 속에 더 빛이 나죠, 빨간색이, 주홍색이. 그래서 더 보기가 좋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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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해요, 눈 속에 묻힌 거 보면. 그래서 정원에 요런 독립수 하나 놓으시면 굉장히 그 사계절을 즐기실 수가 있죠. 봄에는 이제 싹이 트고 잎이 나오니까 이제 녹색을 보지만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단풍이 또 아주 화려하고, 또 겨울 되면 요렇게 열매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얘는 참그 뭐랄까요, 가격은 뭐 좀 비싼 편이죠. 왜냐하면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이게 지금 23년 차니까 묘목을 보통 한 5년 정도 키우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자라는 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묘목을 식재하셔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독립수 이렇게 목표 수형을 설정하시고 키우시면 아주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관목이라 키가 크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기껏해야 뭐 아주 많이 커야 3m일 거고요. 뭐 관목은 기본이 2m 전후에서 성장을 거의 멈추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서 한번 식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좀 감상 가치가 높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은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